오늘 사용할 재료와 도구는 유광바니쉬, 접착제, 핀셋, 도트봉, 세공봉, 디자인 커터, 칼, 스텐실붓, 면봉, 붓, 갈색 파스텔, 그리고 접시와 토핑, 노란색, 흰색, 주황색, 연두색, 분홍색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했어요. 먼저 흰색과 노란색을 길게 밀어서 아무렇게나 반죽해주세요. 다 섞지 말고 이렇게 흰색이 보일 정도만 섞어요. 노란색에 주황색을 조금 섞어서 진한 노란색을 만들고 두 개 다 납작하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쳐 올려서 한쪽은 더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진한 노란색이 안쪽으로 가도록 돌돌 말아줍니다. 스텐실 붓 도트봉으로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어주세요. 갈색 파스텔로 겉에 채색을 해요. 적당한 크기로 포막 내줍니다. 하나는 빼서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고 붙여서 채색이 안 된 부분에 파스텔로 채색해줘요. 연두색, 분홍색, 주황색을 단면 안에 다 넣어줍니다. 다 했으면 세공봉으로 표면을 긁어줘요. 하트 모양으로. 그리고 중간중간 빗게 선을 그어줍니다. 둥근 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줬어요. 이렇게 오븐에서 110도로 10분간 구워줍니다. 다 굽고 토핑을 올려주세요.
저는 뜬금없이 딸기도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유광바니쉬를 발라서 완성시킵니다. 너무 번쩍번쩍해서 면봉으로 닦았어요.